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요 파스타 그리고 메인이에요. 이게 만드는 영상은 여기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스파게티입니다. 닭가슴살은 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결대로 찢어줄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퍽퍽해가지고 부드럽게 쭉 그냥 뜯어지네. 그냥 생 닭가슴살은 좀 퍽퍽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결대로 완전 얇게 찢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두꺼운 거고요. 완전 그 결대로. 얘는 청양고추거든요. 요 아이는 사선으로. 제가 지금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원래 프라이팬에다 따로 하려고 했는데 자칫은 설거지 거리가 많으면 안 돼. 저는 물 조금 남겼거든요. 물 다 따라도 되고 조금 남겨도 돼요. 여기다가 우유 잘게 찢으세요, 여러분. 찢은 닭가슴살을 넣고. 저는 카레를 좋아해서 카레가루 살짝. 그다음 후추, 치즈.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이게 양이 제가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원래는 저 한 5-5장 정도 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이 적으니까 3장만 넣고 이대로 끓여줍니다. 그리고 피클. 피클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얘들이 끓으면 치즈가 녹을 거예요. 뭐 나는 국물이 좀 있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완전 걸쭉한 게 좋다,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치즈를 난 더 넣고 싶다 하시면 더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치즈를 넣고 간을 보세요. 치즈 넣기 전에 간 다 해놓고 치즈 넣으면 짜요. 근데 나는 후추 좀 더 넣어요. 아까 저는 면을 완전 팍 익힌 게 아니라서 조금 더 해야 돼요. 간단 파스타, 라멘 파스타 완성. 잘 먹겠습니다. 식재료 먹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기술이에요. 힘들어요, 이것도.
비벼 먹고 싶다. 같이 끓이면 리조또잖아. 청양고추가 진짜 언제든 좋아.